지난주에도 참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에서 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요새 계절이 아버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계절 따라 사람들이 성장되고 오고 가는 것이 다르듯이 여기 이제 아버님이 천성경에 나온 참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추나 추동으로 계절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 여름절기에 난 사람이 있고 가을절기에 난 사람이 있고 겨울절기에 난 사람이 있고 봄절기에 난 사람이 있습니다. 봄절기에 난 사람은 여름을 통해야 되고 겨울절기에 난 사람은 봄절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버님 어휘 표현력은 국문학 박사도 못 따라가요. 아버님 원리를 보면 국문학 박사도 따라가기 어렵게 말씀의 묘미, 진리체의 말씀의 주관자로 표현을 여러분들 생일이 1년을 세 가지로 볼 때 4, 8, 12로 하잖아요. 만약에 3계절로 나눈다면 4계절로 나눈다면 3, 6, 9, 12를 하지만 그러면은 되게 3계절로 표현을 해서 성격을 파악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4월 음력이 아니고 일본은 양력으로 하니까 5월 달까지 보겠네요. 그러니까는 일본들이 5월을 보면은 5월 달까지 생일인 사람. 5월 전에. 1월서부터 5월까지 생일인 사람. 봐요. 이게 여자들은 50%가 어디 가서 집회를 가도 여자들이 봄절기에 생일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12월에 생일인 사람. 12월. 겨울절기죠. 겨울절기는 별로 좁죠. 겨울절기인 사람들은 남성 성품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이제 주관이 셀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제 얼어 있는 겨울절기잖아요. 되게 12월보다도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1월 달도 겨울절기로 봐요. 그래서 되게 2, 3, 4, 5 이거를 이제 봄절기로 보죠.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2월 달에 태어났다. 그런 사람도 성격이 강직하다, 강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성격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난 생일과 뭔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영향, 기후의 영향, 아버님이 말씀하세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을 통해야 된다. 어? 봄에 새순이 트면 여름을 통하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울절기에 된 사람은 꽁꽁 얼었으니까 이건 봄절기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을 맞지 않아도 가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름은 뭐 더워서 성장을 시킨다 하지만 봄절기가 가을절기를 만나면 성장하는데 둔화될 뿐이지 죽지는 않아. 근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봄을 통과하지 않으면 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꽁꽁 얼어서 언젠간 죽어. 그래서 겨울절기에 태어난 사람은 봄절기를 통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아버님 표현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지구가 도니까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올라가는 운세로 가야 되고 하나는 내려가는 운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운세로 가는 사람이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면 둘 다 악살 박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겨울에 있는 사람이 겨울 남자가 겨울 여자를 만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응? 그러니까 같이 옥살 박살이지. 악살 박살이야. 옥살 박살이 아니라 악살 박살. 그게 뭐냐면요. 사고가 나서 둘 다 죽든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예요. 아버님 말씀. 악살 박살이라는 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든지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려갈 수 있는 운세이면 힘 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운세를 타야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남자는 될 수 있으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자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님은 자연에 돌아가는 그 공전과 자전도 있지만 이 기가 돌아가는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 봄절기에 받는 기, 여름절기에 받는 기,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얘기하면 세상 유교적에서는 사주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년 월 있잖아요. 생 그러니까 생은 태어나는 해 있잖아요. 그걸 연 월 일 시 요거를 네 주라고 그래요. 네 주. 그러니까 인간으로 얘기하면 집을 지으려면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완전하잖아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사위 기대가 서야 하나님 중심하고 아담해와 자녀가 세야 그 가정에 사탄이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태어날 때 해, 연, 월, 일, 시 이 네 기둥이 잘 받쳐져야 그 사람이 튼튼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주라고 그래요. 내가의 기둥. 근데 팔자다 그 얘기는요. 한 기둥이 두 글자예요. 올해가 병신년이죠. 그러면 병신 두 개잖아요. 병자라는 거는 그게 화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화기운이 강한 붉은 원숭이 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 기둥에 하나가 두 글자씩 있어. 그 이제 뭐 갑을병전 무기결신 임계 차축이며 진사음이 신유 수레로 해가지고 이렇게 60갑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 글자래서 그게 사주 팔자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아기를 잘 실을 맞춰줘야 세 기둥이 부실해도 세 기둥이 부실해 그래도 씨가 튼튼해서 여러분들이 집이 네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이 부실해도 세 기둥이 튼튼하면 집 안 쓰러져요. 그죠? 근데 세 기둥이 부실해서 한 기둥만 버틸려면 이 사람 인생은 어떻겠어?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 나오냐면 내가 어디서 읽었나 지금 딴 말씀을 사실은 하루 나왔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태어나는데 그 내가 태어나는 건 태어난 건 현실이잖아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고뇌하고 번뇌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태어난 현실에 대해서는 과거. 과거를 돌아봐야 네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알려면 과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는 조상을 보는 거잖아요. 부모의 삶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재수가 없지 내 사주가 나쁜가 봐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엄격히 얘기하면 조상들, 부모들 가까이 있는 부모 그 외에는 조상들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 팔자는 너무 좋아요. 현실에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님은 말씀에 의하면 과거의 결실체지. 그래서 내가 너무 팔자가 좋아요 하고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없다 그래요. 그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후손들 갈 길을 정성으로 안 들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결실체라고 하면서 역사의 출발자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 부모들이 조상들이 우리를 원리를 알기 전에 살았던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버님이 적은 가치로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과거에 조상들이 부모들이 정성을 잘못 들이고 살았던 것은 나까지만이에요. 나까지만. 축복가정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팔자가 좋든 나쁘든 잘 살든 못 살든 과거에 조상들이 어떻게 좋은 실적을 쌓아줬느냐 나쁜 업보로 태어났느냐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은
미래의 과거와 연결돼서 후손에게 물려줘요. 근데 축복가정들은 우리는 기원절을 맞은 성주를 한 우리는 과거는 다 절대 선령으로 아버님이 정리하시고서 우리를 출발시킨 거예요. 기원절이.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만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사실 가문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내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가문이야. 너무 하는 것마다 집안이 꼬였어. 어디서 끝을 찾아서 정리할 수가 없어. 복잡해. 그것도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기원절을 맞으면서 아버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 삶은 기원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고 원리의 길을 밟아가는데 그대로만 가면 후손들이 다 평준하게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게끔 천성이 그렇게 좋게 다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과거의 복잡한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기원절을 맞이해서 싹 정리된 나다. 깨끗한 모습이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분별이 안 돼서 거기 집착이 돼요. 분별이 안 돼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님은 딱 끊어줬어. 부모님은 기원절 성주식을 할 때요 심각하셨어요. 여러분들 축복받을 때 중생식에 성주를 했어요. 다시 거듭나는 축복식을 했는데 그게 중생식의 축복식의 성주는 장성기 완성급 격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축복식에 성주식을 해줬는데 요걸 먹고서 소생으로 떨어져서 막 살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입적 축복식으로 부활 성주식을 다시 하셨어요. 그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아버님은 누누이 당부하셨어요. 그러고 과거로 너를 돌아가게 했던 건 너희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입적 축복에 축복 가정 아들, 딸까지 다 성주를 해서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조건은 21일 수련 받고 남편은 3일이라서 받고 그냥 입적 축복식을 해줬어요. 근데 조상의 혈통제를 계산을 해줬는데 조상들이 계산을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고 나한테 잔재가 있어. 흔적이. 그래서 흔적이 있을 때 내가 절대권으로 살았으면 못 들어와요. 근데 절대권으로 안 살고 왔다 갔다 경계선을 넘어갈 때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생. 중생부활 영생의 축복식을 세 번 해야 된다고 아버님은 60년대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60년대부터 앞으로 내래들은 세 번 이상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한 번 중생 축복 받는 것만이 전부인 양 그때 준비하고 나선 수련도 안 받고 막 살아. 그런 경우가 축복 가정들이 많았어요. 왜?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아버님 진리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입적 축복을 하라. 영생 축복인 기원절 축복식을 할 때 기원절 성주를 마시면 어떤 조건 뭐 13만 원 헌금에 무슨 정성에 그런 조건을 다 세워서 해주셨어요. 근데 기원절 원전을 출발하면서는 이제 우리들이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내가 종족이 책임지는 권내로 넘어갔어요. 이제 아버님은 구원의 손길은 세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기원절 성주식으로서 성주를 해주셨어. 그러면 완전히 관계없어. 이제는 천일국 백성으로 아까죠. 참인간이 가야 할 생애노정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춰가면서 원리화 진리체가 돼서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책임분담의 노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계절의 운세권으로 산다 하더라도 인생이 가야 할 생의 노정에 나는 왜 이래 하면 왜 이래 하는데 사탄이가 붙는 거예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아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그러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고뇌를 할 거 아니에요.
봄을 맞기 전에 연계 갈 사람도 있어. 겨울에 태어났는데 봄을 맞기 전에 연계 갈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성 들이고 살면 나는 봄을 못 맞지만 내 후손에게 봄을 인계하면 그 후손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겨울이 돌아오게 죄를 짓지 않고 원리권에서 살면 그 사람은 봄, 여름 그 화사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교구장님이 언젠가 설교하셨어요. 섭리적인 봄. 섭리적인 봄은 절대의 영혼 불변으로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섭리적인 봄절기를 맞이한 그런 모습으로 기원절의 그 운세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일체화돼서 넘어가는 건데 겨울절기에 태어난 나를 알으면 더 정성 들이면서 어떻게 분별할까. 다만 기원절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축복식과 더불어 새로운 성주를 하고 영생의 축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레스 다 맞춰 입고 갔을 거예요. 축복받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최고 아름답게 해라 해서 드레스를 다 맞춰 입고 갔어요. 할아버지 나이가 육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생으로 입적하는. 그래 기원절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악과는 관계가 없어. 그 악이라는 건 나를 중심 삼은 것이 악이에요. 가까이는. 상대를 중심 삼은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를 중심 삼고 합리화시키고 나를 중심 삼고 내세운다. 그거는 자꾸 사탄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기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삶의 정리는 이제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종족들이. 그래서 신종족적 메시아라는 축복으로 다 이루었다고 아버님은 연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는 잘못하면 무슨 재판을 받죠? 인민재판. 가인권에서 먼저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날에 기원절이 지난 후에 잘잘못은 목회자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자기 아들 딸이 알고 남편이 알고 종족이 알아요. 그래서 끝날에는 종족의 심판.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신종족적 메시아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책임을 못했을 때는 그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거기서 심판의 관문을 통과해야 연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종족에게 그렇게 심판받고 아니면 종족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게 아버님은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예를 든다면 아버님 권한권으로 성주를 해라. 그래서 마신 사람이 있어요. 참부모님의 영생에 성주를 했어요. 아버지 권한권이다. 그건 소생급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거는 다시 부활하려면 어마어마한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걸 모르고 원리를 모르니까. 아버지 권한권이다. 그러면은 메시아도 아니죠. 우리가 성주식,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축복을 못한 이유가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 어린 양 잔치의 모든 소망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서는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의 기본,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출발점. 그런 출발점에 서서도 참부모로부터 성주가 나왔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니까 아버지 권한권으로 하는데 성주를 받아 마셔. 그건 어마어마한 특별
정성을 들이든지 큰 탕감 조건을 치러야 될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몇 억겁으로 사탄이가 침범할 수도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적 기준이 제대로 없으니까 여기 봐. 여러분은 태어난 천성이 무슨 절기에 부합되느냐. 이제는 참 인간이 천일국 백성이 됐다. 그러면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참 인간으로서 가야 할 생의 노정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래 지난주에 말해. 내가 쓰면 남편도 아들 딸도 종족을 참 가정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인간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 오만 가지 생각에 하늘을 중심하고 원리적으로 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모르니까 누가 이 얘기하면 그런가? 누가 이 얘기하면 그런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전 축복 과정을 원리 무장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님 육천가정 축복 받을 때만 해도 21일 원리 수련을 받지 않으면 축복 못 들어갔어요. 21일간 원리 수련 받았어요. 그게 축복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혜택으로 일주일 수련, 그러니까 2박 3일 수련 두 번 원리 수련 받으면 축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적인 기능이, 지적인 감정이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21일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5일이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워보면 옛날에 7살 때 알아들을, 5살 때 알아들을 나이라면 지금은 1살, 2살이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심령과 지능이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아니고 천일국시대는 시간은 단축됐지만 원리적으로 주입했을 때 예전에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 사유 환경이 악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사모님 말씀을 유튜브로 녹화한 걸 집에서 봐요 라고 많이 들어요. 그럼 집에서 보는 사람의 분별력과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사람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맛에 느끼는 그 체감하는 온도나 향기가 달라요. 일요일 날 말씀을 와서 듣는 사람하고 집에서 딴 일이 있어서 못 왔다라고 낭중에 동영상을 듣는 사람하고 달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저기 예배 전에 아버님의 말씀 동영상 봐요. 그 말씀 요새 말씀하시는 게 구리에서 말씀하셨던 거 90년도에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님이 어떤 제스처나 어떻게 했던게 그 말씀에 감정에 이렇게 마음이 닿았던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일기장을 와서 찾아봤어요. 그 눈물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그 내용. 그러면서 그 감동에 젖어드는 감이 달라요. 그 얘기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이 부활권에 들어가는 도수가 다르다. 그래서 만사들 제치고 우선순위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테스트했어요. 기성교인들이 아무리 일요일날 장사가 잘 되는 부자라 하더라도 기성교의 신약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날 그 예배 시간에 가게 안 열어요. 그 시간에 열으면 돈을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안 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놀지만 그 예전에 놀지 않을 때도 예배를 절대 생명시하고 가게 안 열어요. 직장 안 가요. 예배 참석하지. 왜? 2000년 동안 경험해 본 거야. 그 돈 버는 것보다 예배 참석했던 은혜.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걸 계산하고 사람은 보다 더 큰 축복인 거 알고 돈으로 계산한다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플러스가 되고 더 많이 남는 데 가잖아요. 더 큰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죠. 손해볼 때 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장사 같은 걸 다 접고 문 닫고 왜 예배를 참석하겠어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아르니까. 그 사랑의 맛을 아르니까. 그래서 이 토요일 말씀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의 맛에
빠져들어야 사랑이 접목되지 않고 그 맛을 못 느끼는데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머리로 계산해서 듣는 사람 처음엔 계산해서 들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심정권 내에 들어가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성장을 해야 악의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성별해서 우리 집에 악의 기운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성장하면 집에 가서 성별하면서 악의 기운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누누이 청평에서 이렇게 영털 때 영이 우리 세포에 사탄이가 바글바글 박였다 그랬어요. 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영을 털어야겠다고 40일 수련 받으면서 40일 수련을 15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버님이 자르된 이로 모여라 명령이 내렸어요. 청평에서 천여 명이 수련을 받고 있는데 몇 차 받을 때예요. 우리 1차는 이미 끝났을 테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1200명이 자르딘으로 와라 하고 기다리셨어요. 청평 40일 수련을 시작할 때 공직자 부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중심 식구들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래서 공직자 부부는 수련이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자리대를 갔어요. 갔는데 70여 명밖에 안 왔어요. 주로 공직자. 중심 장로님들 몇 분 안 오셨죠. 왜 이래 조금 왔느냐. 여러분들 이건 자꾸 듣고 들어도 새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버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실체의 가치를. 왜 이래 조금 왔느냐. 아마 15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도착하니까 12, 3일 남았어요. 지나면 지금 청평에서 영들 터느냐고 그 털고서 올 겁니다 그랬어요. 말씀의 주체. 영을 정리할 수 있고 역사를 정리하시는 주체는 참부모님이세요. 그죠? 원리를 몰랐어요. 역사의 중심 축이 누군지를. 중심과 하나 되어 있을 때 만사 형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심을 떠나면 아까 말도 악살, 박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면, 위험한 일도 오다가도 비껴가요.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이 집이 정성을 많이 들인 집이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거기서 딱 섰다가 다리 오므려서 떨다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근데 악한 집은 지나가다 도둑이 악한 자기도 악하니까 악한 영의 기운이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가서 살인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그런 영적 배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40일 영을 털잖아요. 40일 영 터는 것보다 여기 와서 나하고 눈 한번 마주치는 것이 영이 더 많이 분립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고 통곡을 하셨어요. 뭐 겉으로는 통곡을 하지만 마음에 통곡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맞도다. 중심축과 더불어 어디? 사랑의 중심축에 더불어 사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지? 그건 말씀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실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영턴다고 청평에서 아버님 불러도 안 갔어요. 그 털고 간다고. 그와 똑같은 예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모심의 생활을 하고 십일조를 하고 분별 생활을 하는 거 왜? 잡다한 영들이 내 저기 전 과거의 선조들이나 조상들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모든 것은 분별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에 그게 다 나와요. 완전한 플러스가 있으면 완전한 마이너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완전한 플러스가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전한 주체가 돼 있는데 내 입에 날파리들이 달려들어. 괜히 어떤 언니가 와서 나를 해방하고 나쁜 길로 가자고 하고 그렇게 오지만 내가 변치 않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분별해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저해가 될 건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이 우선은 해방을 놓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온전한 자리에 있고 그 격위에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 되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플러스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마이너스인 인간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악이 관계없는 종교 신앙이 필요 없고 창조돼서 축복받고 사는 그 자체가 지상천국으로 연결됐을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버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맛있어요. 내가 완전한 주체가 되느냐 완전한 상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완전한 이상 상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결 문제는 어떻게나 어떤 선결 문제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완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우선입니다. 내가 완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했다는 조건을 내세워야 함께입니다. 효자 효녀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전에는 부모님 앞에 우리 아이는 참 효녀예요. 우리 아들은 참 효자예요. 응? 효자 효녀의 길로 아들 딸을 안내해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 얘기는 부모와 뗄래야 뗄 수 없게 모든 것이 비밀이 없이 다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이가 침범 못하는 거예요. 참 효자다. 응?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응? 딸이라면 나는 아빠 같은 남자한테 축복받고 싶어. 아들이라면 나는 엄마 같은 여자하고 축복받고 싶어.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아버님은 참된 결혼을 해서 창조 이상을 이루는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먼저 번에 자석을 얘기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맞아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응?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 이 사람은 10이라는 걸 완성했고 5라고 완성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응?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사람을 2를 끌어올려서 8이라는 중간으로 가려면 이 사람은 내려와야 되고 이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은 손해본 거잖아. 이상 상대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랑의 본질은 응? 손해보는 게 아니고 기뻐야 돼요. 기쁘지.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딸에게 희생하고 희생하고 희생했는데 계산이 되지 않고 기뻐요. 줬는데 또 주고 싶어. 하물며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요. 아들이 이번에 심장을 바꾸는데 엄마 심장을 받으면 살 수 있고 엄마는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엄마는 100%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이게 참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이상상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거는 부모 앞에 효자 효녀로 키워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효자 효녀의 길을 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그 중심에 참사랑의 본질의 축은 부부사랑이에요.
참사랑을 찾아가는 인생길에 나와요. 인간이 태어난 것은 사랑의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태어났어요? 사랑의 세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부모 사랑을 받아요. 그죠? 사랑의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핏줄을 이어받게 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사랑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동참되지 않고선 사랑이 안 통해요. 똑같은 7살, 7살 내 아들과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아들한테 솔직히 양심적으로 참사랑하신 채라도 아들한테 정이 더 가요? 왜? 동참했기 때문에. 나하고 동질 동료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격이 닮든 외모가 닮든 생각하는 이상이 닮든 그래 닮은 모습.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마다 잘 될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참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한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그저 만지고 그리고 나와서 또 사랑하고 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학교까지 기간에 부모의 사랑권 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아들 딸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남과 같이 해주지 못하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제 아들 딸을 낳아봐야 우리 부모가 이랬겠구만 하고 압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키우는 과정이 응? 너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모르느냐? 그 얘기는 부모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방 가보거나 이렇게 주일학교 사모님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하고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있는 걸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너 여기 와 서 있지 못해? 그러면서 엄마 힘들게 자꾸 그럴래? 그러고 야단을 치는 주일학교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을 해요. 너도 어려서 똑같이 했다. 그러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 엄마는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딸은 부모의 심정은 부모는 사랑하는 표현만 하면 돼요. 어떻게 했니? 그 결론은요.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알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는데 지금부터 왜 모르니? 왜 모르니? 응? 너는 알았어? 그래 물어봐 본인한테. 너는 알았니?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에는요, 아들, 딸이 속썩이면은 부모님이 그랬어요. 너도 시집가서, 엄마가 이제 딸이 엄마한테 속을 썩이고 말 듣고 하면,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으면 내 마음을 알 거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게 명언 중에 명언이고, 응? 철학적인 언어 중에 그 이상 엑기스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볼 때 시집 가서 너 같은 응? 딸을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 거다. 하나님도 그랬을 거예요. 응? 인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속썩일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쓴 약이다. 약으로 표현하면 쓴 약을 주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태어나고 성장시키고 연계 가는 거 먼저 갔느냐 나중 갔냐는 하나님이 순서를 안 정했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요. 몇 살이 됐느냐는 하나님은 계산을 안 해요. 왜? 어떤 사랑,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함께할 사랑권 내에서 연계해서 필요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인체의 나이로 선배다 후배다 응? 부모다 아들 딸이다가 결정되는 거지 육신의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응? 죽고 살고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모르는 나는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자전공전하고 돌면서 겨울이야. 겨울일 때 사람들이 추니까 자기 움츠리고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갔네, 누구도 갔네. 그럼 막 공포에 떨고 외로워하잖아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겨울을 나에게 보내주신 건 봄을, 봄의 향기를 주시기 위한, 겨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봄을 못 맞잖아요. 봄을 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을 주셨으니 저는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심정권 내에 살다 보면요, 어? 단축돼서 와요, 봄이. 그래서 봄절기가 섭리의 봄을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내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집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사랑,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한계권에서 시공을 초월한 무한한 세계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으면서 어머니 배를 차면서도 답답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자기가 터져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편안했겠습니까? 머리를 보게 되면 머리가 긴 수박통처럼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참 좋아의 왕이십니다. 머리가 단단한 돌 같으면 첫 아이 낳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죽었다가 깨겠습니까? 그것이 쭉 수박통같이 늘어나서 도수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계와 우주가 합한 것을 천주라고 하는데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이 천주가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은 똑같은 자연현상과 상황을 보고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처음에 어떤 선교사 언니네요. 아기를 낳아놓고서 이제 아기를 자연 순산을 했어요. 병원에 이제 아기 낳았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길고 몸은 좁고 머리 길이하고 몸 길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 아기를 봤어 이제 언니가. 그런데 이런 교육을 이제 받거나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신방을 딱 가서 병원에 가서 아유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 손을 꼽더니 사모님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머리 길이하고 몸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할 거예요. 머리가 길쭉하니까. 근데 그것이 한 달도 안 돼서 싹 없어지고 제대로 자리 잡혀. 하나님 조화의 창조가 순산해서 나올 수 있게 그게 늘어났다 줄어든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나 머리가 이게 늘어났다 줄어든다 돼요? 안 되거든. 근데 어떻게 그 나이에, 그것도 한 달 이전에 그게 다 제대로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전에 쑥 들어가서 지골이 잡히잖아요. 이 머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왜? 순산하라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나요? 그 언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기가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얼마나 고민됐으면, 내가 이틀째 갔는데 자기 딴에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겠어요. 낳긴 낳는데 이게 괴물인가 뭔가, 내가 계산할 게 많은가, 탕감할 게 많은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처음에 아기 낳아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조화를 그때는 다 수축이 돼가지고 제대로 자리 잡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태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아까 아가씨였을 때, 총각이었을 때 부모와 더불어 효자, 효녀로 언제까지?
18에서 20세. 여자들 같은 경우 21세에서 24세까지, 여자는 21살이잖아요. 21세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는 24세. 그건 이제 가정 출발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때까지는 효자 효녀로 커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부모와 다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소통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원리권이에요. 뭐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원리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가정 천일국이 되면서 기도가 아니에요. 보고예요. 보고. 그래 일상생활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늘 앞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본 내 자신이 문제인데 내가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표현력이, 표현을 안 하잖아요. 속상하고 힘들어도 가슴에 탁탁탁 저축해놓고 있다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30년을 살았어도 남편이 아내 마음 몰라요. 한국 여인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들은 신세대들은 다 표현을 해요. 나 당신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 이것 좀 고쳐달라.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남편들이 튀쳐나갈 사람도 있어요. 튕겨나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참고 살죠. 근데 이상세계의 본질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를 엉덩이를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눌러 앉아서 들어오는 것을 탁 토해내지 않고 눌러 앉아서 생각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자가 인내심이 남자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깨를 크게 했기 때문에 힘으로 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여기 목 있죠. 목. 목하고 여 가슴이잖아요. 이 가슴하고 목까지 길이가 긴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키가 크고 좀 괜찮아. 근데 목이 짧은 사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남자 중에 키가 작다. 그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왜? 무엇을 들었거나 그러면은 요 가슴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사이즈가 짧으니까 작거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얘기하기 전에 딴 사람, 큰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런 사람은 여자가 엉덩이가 커서 푹 눌러 앉아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급한 걸. 근데 통계적으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 여기 짧기 때문에 저축할 곳이 적기 때문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튀어나오는 성격을 사랑적인 표현으로 하게 원리적으로만 바꿔주면 괜찮아요. 근데 독약이 나오면 안 되지. 독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언어를 나오게 원리적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판단력이 빨라요. 근데 이제 독설이 나와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주위에 풀이 안 나. 그래서 생명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같은 경우가 대신 여자들이 다 감싸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격을 알으면 여자가 감싸주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아빠는 성질이 급하고 나쁜 놈 하고서 이렇게 저축을 해놓으면은 사랑으로 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최후의 종착점은 사랑 앞에 녹아나는 거지 사랑으로 감화 감동으로 용서고 원수고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성질이 급한 놈 그래가지고 원한이 돼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내 아들 딸이 용서를 할 것이며 누가 용서 종족이 용서를 하겠어요? 근본은 어머니인 내가부터 그걸 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랑의 본질은 아버님이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사랑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죽어야 돼. 그렇게 원리적으로 살으면은요 두렵거나 미련이나 후회가 없어요. 그 되게 동양철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육신 쓰고 사는 동안 영인체가 완성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유교로 얘기하면
살만치 사셨다. 아이고 너무 일찍 가셨네. 아깝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살만치 안 산 거 아니에요? 아깝다. 그 얘기는 그럼 살만치 살았다. 사랑을 누렸다. 그 표현하는 것은요. 그 동양 철학에서는요. 88세를 봐요. 그래 88세를 뭐냐면 미수가 지났다. 그 쌀미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인간 나이로 88세가 지나야 천수를 누렸다고 보는 거예요. 88세가 지나야 사랑의 체험이 손자 손녀까지의 사랑의 경험을 하고 연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화식을 해서 가보잖아요. 그럼 88세가 지난 집에 가서 보면요. 기도하기가 참 편해요. 천수를 누리고 간 집은 괜히 기분이 좋아. 근데 50에 가고 40에 간 집에는요. 가면은요. 기도해도 찝찝해.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은 괜히 미안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랑을 이제 연계 가는 나이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내가 건강 관리를 88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관리를 할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건강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사랑을 88세까지 그래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일찍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더 많이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참사랑의 본질은 나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일까? 저 사람이 남편이 막 화를 내. 그러면은 나라면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저 입장이라면 저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해가 돼요. 그게 참사랑의 본질이에요. 첫째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부모 사랑은 변질이 안 됐기 때문에 아들, 딸을 키워본 사람, 아들, 딸에게 사랑을 줬던 것을 남에게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응? 아들, 딸한테는 잘하는데 남편에는 아들, 딸 같이 안 한다니까? 그러면 남편이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못 됐다? 그러면 이걸 남편이다 생각하는 순간 언니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내가 배도 안 아프고 큰아들을 보내줬다. 응? 배도 안 아프고 큰아들을 낳았어.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 아들 하나 공짜로 얻어온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최소한도 열 달 이상 고생해야 되는데 열 달 이상 배 속에 넣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해산의 고통. 그러고 또 엄마 아빠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똥기저고 갈아주고 빨래 입히고 밥 해먹이고 다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무조건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왔다 하면 그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세요.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그렇게 철이 없을 땐 무조건적인 사랑을 몇 년간 준 다음에 계산을 하느냐. 여러분들 엄마 아빠 말을 자녀들이 몇 살이 돼야 엄마 아빠 말을 알아들어요. 안 돼 하면 알아들을 나이가. 아기를 키워보면. 아버님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인간이 가야 할 내 생애 노정을 읽다 보면 3년간 희생봉사하고 위해주는 삶으로 살고 난 다음에 한번 큰아들이 왔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시키는데 3년을 위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도 사람이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혈기가 많고 그래도 애기 같아. 그러면 또 3년 해야 돼. 근데 내 아들 딸 하나 키우는 심정으로 하면은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위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아들 딸 해줬듯이. 그래서 가정 출발하는 사람은 3년간은 희생봉사하면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기대하지 말고 입 다물이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요. 3년이 지나면요.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찾아 나가지 않고는 인생길을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천도의 길이 그런데 응? 차가 차도로 가고 사람은 인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응? 인도로 가기 싫다고 차도로 가면 교통사고 나지. 가야 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길이 천도가 그렇게 위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딸을 만났거나 남편을 만났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위에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나는 내려가고 그렇게 같이 순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버님이 매칭해주고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은 그냥 삶이 아니에요. 왜 나갔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응? 이런 아버님의 원리를 알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성품, 내가 모르는 이상한 행동, 내가 모르는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런 요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 사람이 3년이면 녹아난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응? 그래서 참 사랑의 본질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세계가 안 되고 비이상권의 세계, 어? 원리권이 아니고 무원리권의 세계일수록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이 제일 가까운 데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속담에는 가장 이상 상대가 부부가 돼야 되는 게 원리죠.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탕감복귀 원리를 모르니까 연계는 있는 건 알고, 유교에서 한국 속담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원수는 옛날에, 응? 아니, 지금 부부는 옛날에 원수가 부부를 만난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부부를 만나냐? 옛날에 원수야. 옛날에 원수가 이 세상에 부부를 만난대. 이렇게. 전 그때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저기, 서태지 할아버지. 응?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부부는 원수로 만난다. 그게 이상상대로 진짜 원수는 역사를 정리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나는데 왜 원수가 됐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태초에 아담 해와는 남매였어요. 근데 원수가 됐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와 원수 인연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원수의 개념이 없이 참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원수의 개념이 없게끔 승리할 수 있는 건 저 세상에서의 원수였어. 영계 전생에 의해서 원수였지만 지금 만나서 그 원수를 깨뜨릴 수 있는 건 참사랑으로 우회해줘서 3년 이상 기다려주고 3년 이상 기다려주다 보면 이야,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어?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랑 영원히 살고 싶다. 영계 가서도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참사랑의 실천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참사랑에는 우리 축복가정으로부터, 기원절을 맞은 축복가정으로부터 원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지나가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 좋은데 나는 저 언니가 지나가면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언니가 있어. 선교사들인데도. 근데 어떤 언니는 나한테 별로 친절하게 안 하는데 뭐만 있으면 그 언니를 주고 싶어. 그건 이상해요. 그 영계 배경을 보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주것도 뺏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아들, 딸도 많이 키우는 부모도 그렇다고 그래요. 아들, 딸도 뭐 귀하고 좋은 거 있으면 진짜 자기 양심에 이렇게 순위를 미긴다면 얘한테 더 주고 싶은 애가 있대요. 근데 어떤 애는 준 것도 뺏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극이 온대요. 나하고 통하는 동질 동료소에 사랑이 강하게 많이 있는 사람, 친하지 않은데 그 언니한테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사랑을 기원절 이후에 해야 될 숙명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준 것도 뺏어오고 싶은 언니에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한, 여러분 아버님 말씀에 사랑한다는 아픔이요. 여러분들이 뭐 저기 형무소 들어간 아들 딸을 둔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의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아픔이요. 사랑하는 그 아픔이 뼛속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도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의 삶은 어? 뼈를 도려내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아픔이요. 그 참사랑의 본질로 그런 표현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원수가 없어져요. 그래 그런 감정이 들거들랑 어? 뭐 조그만한 선물에도 사다 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 교회 오며 주일학교에서부터 성악생 또 여기 청년들 여러분 선교사들 어? 그렇게 있을 때 가장 이렇게 잘 전율이 통하고 사랑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스킨십이에요. 뭐 남녀간에 하면은 지금은 막 하도 성희롱으로 다 고소를 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건 많이 견제를 하지만 서로 여자 언니들끼리나면은 괜히 전이 오면은 이렇게 탁 머리가 돋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안아주세요. 언니 보고 싶어서 잘 지냈어요? 그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서로 좋은 말 이렇게 살면서 넘어야 원수의 벽이 없어요. 근데 원수의 벽을 아버님 섭리사에 보면은 가까이는 열두 자녀 더 나갔을 때 열둘의 배는 14만 4천물이잖아요. 144. 아버님은 지금은 430가정 종종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은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려면 430명을 원수의 벽이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430명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인의 자리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430명? 참 저 언니 좋아. 저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어? 언니 우리 집에 뭐 있는데 먹으러 와. 그 430명? 세 사람 만들기도 어려워요. 아들, 딸. 어? 내가 사모님의 얘기를 키워보니까 이제 우리 사남매잖아요. 두 사람 축복받았죠? 자기 신랑 색시가 있어. 그죠? 신랑 색시가 결정되니까 부부 사랑권에는 제3자의 개입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좋아. 엄마 없으면 안 돼. 응? 그래서 아, 아버님이 응? 사랑은 나선형을 그리면서 성숙해 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탈피해서 이렇게 커가서 부부 사랑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돼야 완성격의 사랑이 된다.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걸 나선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이론적으로는 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놈이 결혼을 해서 벌써 축복결혼해서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내가 엄마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뭐 알아서 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응? 근데 그런 아버님의 원리를 응? 듣지 않고 그렇게 인생의 원리를 모르는 시어머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그런 분들은 섭섭했겠구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응? 그래서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 가정교육을 할 때 지금 며느리한테는 교육을 못했지만 응?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남편하고 사랑을 한다 저기 표현을 하고 공감대가 된다 하더라도 응? 제3자의 개입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보고를 한다. 응?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문제가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이 문제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문제에 대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홀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응? 안 보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등의 원조는 같은 동성이었을 때 사랑을 쟁취하는 응? 비원리적인 사랑인데 그게 원리적인 줄 알고 갈등을 할 수 있잖아요. 보다 더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심정적인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니들에게 교육을 할 때 뭐라냐면 보고하는 심정, 내가 위하는 삶으로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알고 싶어 하기 전에 내가 보고를 해줘버리는 거야. 응? 그런데 한 집에 살잖아요. 나도 이제 결혼해서 축복받고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머님이 젊으실 때니까 지금 95? 지금도 건강하세요.
우리 권사님 하루에 뭐 6시간 이상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건강하시겠어요? 아, 총사람부터 재림놈까지 다 깨고 계셔. 그래서 식사 기도를 애들이 시키면 할머니 일찍 끝내세요 그래. 아침 새벽 2, 3시 일어나시면 아침 6시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참부모님 내용부터 뭐 복귀섭리 역사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다 나와. 그러고 우리 종족들 다 나오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총기도 좋으시고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방법. 그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살 때 어떻게 했냐면 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지금들로 내가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머니 마실 필요 있나? 맛있는 반찬 해주면 되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살림하니까 그런 줄을 알지만 허전해요. 그래 그거를 메꿔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말을 하라고 소통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저 지금 몇 시에 시장 갈 건데 하루 일과를 가네요.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요 한마디면 갈등이 없어져. 그리고 갔다 와서 만들었어도 내가 요리 잘해.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서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신랑도 있고 뭐 어딨어. 근데 지금 젊은 신혼부부들은 통계적으로 TV에도 보니까 신랑 보고 간 보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거 맛있나 봐줘. 옆에 어머니 앉아있는데. 그러면 저거 봐라. 여기서 암암리에 싹이 트는 거예요. 사심이.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공적인 자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자가 원수죠. 그걸 조금 배척해놓고. 그래서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응? 분명 맛있어. 그런데도 뭐 혹시 싱겁다거나 뭐 하라고 소금 좀 더 넣을까요? 그러면 남편이 다 짜다 그러지. 되게 나이가 드실수록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짜게 잡수시죠. 그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짜게 먹고 그러면은 네 늦게요 하고 안 늦더라도 아니 내가 간이 맞는데 어머님 짜게 잡수시는데 전 가족을 짜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네 저 가서 늦게요 하고 항상 어머님이 한 거지. 그러고 이제 먹으면서 간이 맞아요. 어머님이 간을 보신 거니까 맞을 거예요. 엄마 짰더니 요새 반찬이 싱거워졌네요. 그럼 어머님이 기분이 좋은 거야. 이렇게 기쁘게 화할 수 있게끔. 그거 간섭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고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주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자주 들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 사랑의 상대를 아들을 내가 20년 이상 키웠는데 뺏겼잖아요. 그 뺏긴 공백을 자주 불러줘야 돼. 그래서 말을 할 때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하지 마.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어머니 이렇게 정답이야. 나는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 진지 잡수세요 어머니.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라고 자꾸 그렇게 여성이 해줄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아기 때부터 키워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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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러고 자꾸 따라오죠. 왜 자꾸 불러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 성장할 때 나선형으로 그려서 올라가지만 직통으로 수직선에 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부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 자리에서 아들을 내가 부모격에 있다 뺏긴 것 같아. 그걸 메꿔줄 수 있는 방법. 그래 지금 저 목회하고 떨어져 있지만 사실 남자들은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시간이 돼서 어떤 때 문득 시간이 있으면 전화해요.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고 사모님 바쁘신데 전화를 주시고 뭐 그래도 어머니 정성으로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그럼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그러고 이제 얘기하죠. 그럼 아유 제가 오히려 사모님 정성에 감사드리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이, 여러분들 남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굴복시키는 방법은 그런 언어 하나에 마음 자리가 바뀌어요. 그게 참 사랑의 본질이에요. 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을 사이에 두고 사랑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돼보니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니까. 어? 그런 표현력이 없어. 근데 나같이 안 하나 하고 시집살이 시킬 거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면 딸 하나 키운다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딸에게 어떻게 했던가. 야, 가다 보니까 너무 예쁜데 네 생각 났는데 시간 있니? 나와. 엄마랑 같이 먹을래? 그 쉽지 않죠. 근데 며느리는 어렵죠. 왜? 시자가 들은 건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환경권에서 살았다 새로운 환경으로 왔잖아요.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시자 들어있는 시금치도 싫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벽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동질 동료소가 있어야 통하는데 남편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동질 동료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누가? 먼저 아는 원리인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게끔 자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기다려줘서 사람을 만들어 가야 돼요. 2세 가정들 만들었다고 2세 가정이 다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참다운 이상 가정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깨져요. 왜? 원리적인 이상은 들은 건 나나 자기는 실천해보지 않고. 야, 원리 니네 집 부모한테 뭐 배웠냐? 2세가 그리냐? 그럼 깨트리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누구는 그린데 누구는 어디냐?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요. 응? 난 며느리 둘 봤는데도 개성이 다 달라 완전. 응? 그럼 얘는 이런 면이 좋고 얘는 이런 면이 좋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게끔 그거는 부모 몫이에요. 그러고 부부간에 하나 될 수 있게끔. 그들은 원리적인 교육을 생활윤리 같은 걸 잘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들딸을 키우면서 그냥 뚝딱뚝딱 매칭만 해놓으면 끝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 자식은 아들딸하고 살, 내 아들딸하고 살 때는 누구 말 맞다나? 잠옷 안 입고 집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 근데 이미 이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병군 몸도요 딱 다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적혈구, 백혈구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딱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을 하는데 몸을 다쳐봐도 혈구가 긴장을 하는데 우리 피가 긴장을 하고 모여들어요. 다쳤을 때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들어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딱 지키기 위해서. 근데 벌써 20년, 30년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 문화권에서 살지 않은 사람을 우리 문화권으로 안경을 끄고 보고서 너는 왜 이것도 안 되냐, 이것도 안 되냐? 우리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악살, 박살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다르다, 틀리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것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엄마. 그래야 가정이 참 사랑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고 해서 틀리다. 축복 가정들이 원리적인 삶을 살아놓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거 외에는 틀리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관념이 강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참사랑이 많기 때문에 포용력이 많아져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우리 어떤 언니가 안 보이네? 그 언니 무슨 사정이 있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안 왔을까? 전화 좀 해봐야지. 이렇게 다 포용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그 입장에서 다른 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고 말부터 막 만들어내. 축복과정들이 회개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사랑의 본질,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잘 통하고 있어요? 소통. 지금 그 소통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잘 통합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교구장님 아버님이 아버지셨죠. 육신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연계 88세에 연계 가셨거든요. 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갑자기 기운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서 4일 만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미음 잡수시고 3일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틀 계셨네. 이틀 계시다가 연계 가셨어요. 딱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무래도 몸이 이렇게 깨어나기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손자 손녀들까지 다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 하나 다 유언을 하셨어요. 뭐 어떻다 어떻다. 그러고 어떻게 해달라 뭐 요구하실 거 있으면 요구하시고.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셨냐면 오로지 제 손을 잡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가문에 오셔서 이렇게 가문을 세워주시고 하셔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만 제가 죽더라도 형제간에 집안간에 위에 있게 지금 이대로 하시던 대로 해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지만. 그러고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하신 적이 없어요. 응? 우리 아버님이 그 육신은 아버님이죠. 그러고 연계 가셨는데 응? 그 얘기는 뭐냐. 소통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뭔가 통했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며느리한테 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가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족부 개념이 없지만 나도 종갓집에서 자랐고 교구장님도 종갓집 종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문의 가법과 전통을 알아야 자식들에게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응? 나는 가자마자 제사? 제사법이 가문마다 달라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랑 조금 다르죠? 그럼 제사 차리는 거나 뭐 부모 모시는 거나 뭐 집에서 그때 다 이미 배워가지고 왔으니까 제사상 같은 거 내가 혼자서 다 차려내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아까 같이 아버님 어떻게 써요? 아버님 내가 알지만 항상 그런 걸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보고 생활이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나보다 가문이 먼저고 나보다 신랑보다 부모가 먼저고 형제자매가 먼저다. 그 작은 아버님들이 계시고 종족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명절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 때 통계적으로 한 60명, 70명이 모여요. 그러면 양말 한 코르씩만 사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딴 사람들은 빈손으로 와요. 근데 나는 아무리 어려도 양말 한 곳씩이라도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새 양말 신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다 온 사람들 새로 바꿔 신고 차례 지낼 수 있게끔 다 나눠주거나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응?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양말 한 거리를 명절이라고 해서 제대로 사 신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빨아서 신켜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만 있으면 아 할아버지 할머니나 종족들을 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위하는 삶으로 애들이 생활이 젖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학교에서 별명이 학부모예요. 회사에서도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사장들이나 동료들이 다 좋아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네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중심 자리에 서요. 그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 뭐 귀하고 좋은 게 생기면 니네들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아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더 귀하고 좋은 거는 어? 그 옛날에 한남동이었잖아요. 한남동은 참부모님께 드리자. 참부모님을 드리고 먹는 거야. 떡들고 조금 들어오면 바로 갖다 드릴 수 없잖아. 부모님 존용 앞에 놓고 기도하고 참부모님 잡수시고 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 먼저. 과자를 사가지고 와도 참부모님 존용해 놓고 아버님 잡수세요. 그러고서 이제 기다렸다가 2, 3분이도 기다린 다음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 뜯으면 엄마 먼저 아빠 먼저 하고 자기들이 나눠 먹고 그렇게 어리서부터 생활화됐기 때문에 뭐 어?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울 줄 알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먼저 치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커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갓집 많죠. 종손들 많이 오죠. 이렇게 이제 큰 교회를 맡아 천정궁이나 한남동을 가기 전에 그전에는 명절 3일 전에 최소한도 3일 전에 어떤 땐 5일 전에 가서 음식 준비를 어머님하고 나하고 다 했어요. 동서들 늦게 와요. 작은아버님 작은아버지들 늦게 오죠. 미리 가서 다 일했어요. 아예 명절 때 2, 3일 전에 먼저 가는 거야.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장 봐가지고 가고 그렇게 희생봉사하는 사람이 원수도 없어지고 국경도 없어지는 거예요. 좋고 귀한 거 있으면 나를 제일 누가 미워하겠어. 위에 형님이 미워하지. 어떻게 동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나. 나는 미워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형님을 열심히 갖다 주는 거야. 그러고 설날 아침에 와 우리 형님은. 준비는 난 미리 다 해놓으면. 그럼 설날 아침에 온 사람이 소리는 더 커. 그래도 내가 먼저 와서 고생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 형님 바쁘셔서 제가 했는데 형님 맛보세요. 형님이 하셨으면 더 예쁠 텐데. 어? 아 오시느냐 고생하셨어요. 형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21년 만에 동서 같은 사람 없다고 21년이 되니까 준 거예요. 그전에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부잣집에서 시집 왔으니까 부모님이 자네만 좋아하느니 뭐 어떠니 뭐 별걸 시비를 다는 거예요. 그게 시비 걸 조건이 아닌데도 그 얘기는 본인이 갖추고 싶은 요소가 있으니까 그쪽은 이게 허전해서 거는 거예요. 허전한 거 나 보충해달라고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 그분이 그 분야가 당신이 부족하군요. 내 속으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채워주려고 자꾸 했죠. 21년 돼서 기성축 못 바치고 했지만 그러고서 굴복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그 참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진 않지만 나를 부정하고 그렇게 위해서 살라고 원수의 개념을 내가 나한테서 나와 만나는 사람은 나를 원수시하지 않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나는 그런 뭐 누가 어땠다 뭐 사모님 어떻게 했다 그럼 나는 금식 그들은 모르다 하더라도 난 금식을 드리거나 특별헌금을 하거나 그렇게 조건을 세워요.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가시가 있나 그러면 특별정성을 드리거나 그 사람을 그 분위를 위해서 감상금을 하거나 그렇게 조건을 세우고 넘어가요. 그런 삶으로 살다 보면 영계 갈 때 아무것도 걸린 거 없이 하늘이 원했던 그죠? 죽음이 무섭지 않고 사랑의 세계가 무한한 세계로 내가 기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의 개념 없고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게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최고 기쁨의 윤활작용 제일 밝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어디 간들 모든 게 화동할 수 있고 그래서 참사랑의 본질 그 사랑만 당기면 우주가 끌려온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신앙 노정에 있어서 참사랑을 지닌 나
참 사랑을 소유한 나가 돼서 그걸 어떻게 응? 횡적으로 종적으로 넓혀갈 것이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거나 헌금을 하거나 내가 교회 오거나 모든 목적이 사랑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런 터전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2016년 하루하루 사는 삶이 이 봄절기에 가면 갈수록 윤택해지고 겨울이 없어요. 기원절 이후에는 겨울은 없다 뜻길에.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한 모습으로서 되어진다면 가정에 얼어있는 모든 것도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실천적인 삶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래 녹아져서 따뜻한 기원절의 섭리적인 봄 기운으로 영원 세세토록 살 수 있게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섭리적인 봄 기운을 온 인류에게 내려주셨지만은 그 중심축에 서서 부모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아 온 인류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하여 살아왔던 귀한 축복 가정들이 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고 갖춘 것은 없지만 참 부모님을 알았기에 아버님을 닮아 전 인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종족과 우리 교회를 중심 삼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아벨권과 가인권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의 화신체의 열매를 가지고 저희들이 영원한 참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진입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영원한 그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사랑의 아버님 다리 다리를 놓아가며 승리하는 모습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기쁨과 환희와 아버님 앞에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나올 때 축복 충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